다육과 꽃을 좋아하는 다육맘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이제 봄에 잘 크고 있는 다육이를 전체적으로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뭐잘 크고는 있지만 또잘 크는 거를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라우리, 미파, 그 다음에 오팔리나, 얘는 까라솔, 얘가 이제 스노우바니, 그 다음에 얘가 웅동자 금인데요. 여기 저희 집에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새 자구가 생겼어요. 노랗게. 창종목 둘이. 얘는 이제 물만 좀더 들으면 예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2층으로 내려와서 그다음에 얘가 이제 홍미인, 용월, 짠, 얘 티피인데 꽃 폈어요. 꽃 요거 보여드리려고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요. 화재, 그다음에는 염자. 이제 양로인데 꼬집게 해줬는데 이렇게 되게 쑥쑥쑥 잘 커요. 그다음에 아메치스. 네, 얼마 전에 며칠 한 일주일 사온 지 일주일 됐네요. 그다음에 얘도 후레뉴인데 얘도 꽃대가 지금 되게 예쁘게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오팔리나. 그다음에 얘는 샴페인. 그다음에 이제 1층으로 내려와서 네, 라우리. 언성. 그다음에 얘는 멘도사. 멘도사도 되게 잘 크고. 애성. 얘는 애성이고요. 얘는 매비나예요. 매베나. 매베나. 얘도 되게 잘 커요. 그다음에 얘도 아메치스. 얘는 얘 쪽, 여기 햇빛 봐가지고 조금 빨갛게 물들었어요. 얘도 오팔리나인데 얘가 제일 크네. 그다음에 얘는 폴리도니스. 폴리도니스인데 얘 꽃핀 지 되게 오래됐는데 저는 꽃대 안 잘라주고 그냥 이렇게 두고 있어요. 보려고. 그래도 뭐 짱짱해요. 이게 뭐 엄마 몸이 뭐 시들하지도 않고 너무 너무나 튼튼하게 잘 크고 있어가지고 그냥 아예 다 시들을 때까지 저는 안 자르고 그냥 두고서 볼 거예요. 네, 초설이고 얘는 바이올렛. 다음에 라우리 꽃대. 어우, 지금 얘가 누구야? 모건뷰트가 잎이 되게 많이 컸어요. 정말 봄이 되니까. 이야. 여기 항아리 속에 여기 그늘에다 이렇게 놓고 계속 키워도 여기 잘 크네요. 네, 호랑이 발톱 바이솔. 얘는 핑크루비 적심해서 삽목해 놓은 거고.
얘는 노마의 금. 얘도 연봉인데 되게 잘 커요. 물 한번 줬더니 잎이 뭐 신나게 잘 크고 있어요. 리틀잼. 다음에는 러브리 로즈. 러브리 로즈도 지금 얘가 어디더라? 이쪽에 꽃대가 어디 보였었는데. 아, 여기 꽃대가 여기 보이고요. 아, 얘가 이제 피치앤크림. 그리고 염자 꼬집게 한 거. 로즈 법사. 로즈 흑법사. 그다음에 얘는 집시. 집시 제가 이만큼 진짜 키운 거예요. 되게 애기였었는데. 파필라리스. 얘는 핑크루비. 그다음에 얘는 데비. 그리고 이제 얘가 뭐야? 제라늄. 제라늄인데 이렇게 이제 꽃이 이렇게 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접국. 그다음에 나나 우쿠미니. 여기 얘 저번에 제가 꼬집기 뭐 적심 했잖아요. 이렇게 잎이 막네 개, 다섯 개씩 막 나오고 있어요. 다 이쁘게. 얘는 저게 뭐야? 순대. 이렇게 꽃대만 엄청나게 올라오고 아직 꽃은 안 피네요. 예, 에쿠스도 꽃대 4개 올라오고 취사성도 지금 되게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얘가 제가 저번에 이제 씨 뿌려놨었 파종했는데 이게 들깨예요, 들깨. 들깨 잎인데 이렇게 지금 몇 개가 올라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